천호님이 전무후무한 수상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1일 방송된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계 반장 박미옥 형사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 오프닝에서 이건 내가 최초다 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정형도는 고민 끝에 패션 테러리스트는 내가 처음이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김숙과 송은이는 정형돈의 말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송은이는 패션계의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에 교란을 시켰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찬호님은 저는 연예계 생활 자체가 너무 짧아서 라고 주저하자 송은이는 찬호니는 전국노래자랑 최다 출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찬호님은 최초의 사회 출연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송은이는 이찬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걸쳐 나갔던 것을 언급했고 김숙은 근데 나와서 다 상을 받았다라고 거들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